상수의 이광수. 그의 손끝이 번개를 내려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곧 징이 실안개를 피우며 바람을 부르자 북은 구름을, 장군은 비를 몰고 와 하늘 아래 땅 위 그 어디쯤인가 가락을 쏟아냅니다. 하늘과 땅을 휘감는 장쾌한 울림, 허공을 가르고 바닥을 차오르는 이 장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멈출 수 없는 신명을 운명으로 점지받은 예인 이광수. 그의 장단은 가늠할 수 없는 생의 저바닥, 깊고 깊은 혼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고향에 봄이 왔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이광수 명인의 고향인 충남 예산에선 윤봉길 의사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와 제자들이 사물을 잡았습니다. 예산 땅에서 태어나 60여 년. 인생의 꽃과 낙엽, 비바람을 다 만나본 예인 이광수. 그래서일까요? 그의 장단은 춘하추동 사계절을 오가며 듣는 이를 얼렸다 녹였다 요란하게 만듭니다. 장단을 밀고 당기고 소리를 막았다가 다시 힘껏 열어내치는 솜씨. 장단에 올라타 온몸으로 가락을 내뿜는 그를 보고 있자면 관객들도 저절로 흥에 들뜨고 맙니다. 특히 그 사물놀이에서 그분이 꽹과리 소리는 마치 꽹과리 소리가 원래 시끄러운 소리인데 물결이 흘러가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아주 신의 경지 같은 그런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자 문화와 역사의 도시로 불리는 가나자와. 여름이 한 발 물러나면 이곳엔 선선한 재즈의 바람이 붑니다. 국제적인 음악 축제인 가나자와 재즈 스트리트. 크고 작은 골목과 상점, 도심의 거리 곳곳에서 자유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해외 유명 아티스트와 다양한 재즈 애호가들이 한데 어울리며 가나자와는 그야말로 재즈의 도시가 됩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공연 횟수만도 무려 200여 회. 세계 각국의 개성 넘치는 재즈에 사람들의 귀는 호사를 만끽합니다. 유명 재즈 밴드의 릴레이 공연이 펼쳐지는 빅밴드 스트리트. 거기에 우리의 사물놀이도 있습니다. 이광수 명인이 이끄는 민족음악원 사물놀이팀은 가나자와 씨의 특별 초청을 받았는데요. 벌써 몇 년째 그의 꽹과리는 이곳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밤의 공기를 가르며 유려한 장단을 풀어내는 이광수 명인. 그는 30년 전 동료들과 함께 일본에 처음 사물놀이를 전파했습니다. 82년 여름,
현해탄을 건넌 한국의 장단. 사물놀이의 첫 해외 진출이었으니 깊다면 깊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연주에 유독 공을 들입니다. 서로 호흡을 주고받으며 저마다 혼을 내뿜는 연주. 마치 파도 위에 올라앉은 듯한 몸짓과 가락에 붙들린 얼굴 표정은 율동하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는 악기를 쥔 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면면이 몸에 새겨넣은 가락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단의 긴 울림이 바람결에 녹아들 때까지 팽팽한 침묵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비로소 연주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감탄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듣는 이의 마음을 두드려 기어코 깨어나게 하는 신명. 그것이 바로 우리 사물놀이의 매력입니다. 무대 뒤까지 번져온 박수 소리. 그가 흘린 땀만큼의 진한 감동이 고여듭니다. 狭いところですごい素敵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狭いところですごい素敵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心の中がどんどんどんどん溢れて、いろいろなものが一つになって飛び出していく感じでした。会場が一つになって、もう手拍子一つになりました。最高でした。 韓国で何回か見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もう日本の人たちと一緒に見れたことが、聞けたことが良かったです。 그리고 우리나라 이 장단 사위가 다 이렇게 돌아요. 이게 우위로 자꾸 솟구치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뛴다 그러잖아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음악인데 그야말로 내 가슴을 울리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머리를 막 울려주고 그야말로 심금으로 울려주는 거죠 이게. 두드리면 음악이 되고 손을 들면 춤이 되는 민족. 그렇게 그는 우리 민족의 근간인 풍류를 타고났습니다. 광대라 불리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탯줄과도 같은 가락을 찾아서 그는 60여 년의 세월을 휘몰이 장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흥과 멋은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충청 지역 남사당패를 이끌었던 이점식 명인. 남사당은 풍물, 번화 돌리기, 줄타기, 탈놀이 등 다양한 전통 연희를 펼치던 유랑 예인 집단입니다. 전국의 마을과 크고 작은 장터를 떠돌며 재주를 팔았던 사람들인데요. 보통 40여 명 내외가 패를 이루고 실력이 출중한 우두머리를 꼭두쇠로 모십니다. 그는 꼭두쇠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남사당에 입문했습니다. 어른의 어깨 위에서 곰살가운 재주를 부리던 무동. 6살 배기의 이광수는 될성부른 제목이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이 내포 지역 남사당패 꼭두쇠라고 요즘 말로 하면 단장 같은 격인데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무동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소고 이제 복구라고도 하고 소고 배우고 그 출발은 6살 때부터 한 거죠. 예. 어린 시절부터 장구와 꽹과리 등 풍물에 두루 능해 신동이라 불렸던 이광수 명인. 천재적 감각과 나이를 뛰어넘는 신명으로 10살에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 개인상을 수상. 또 당대 최고의 대가들에게서 꽹과리와 비나리를 사사해 일찍이 독창적인 예인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남사당 패들은 엄격한 규율이 있었고 그 안에 그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달했을 때 드디어 상세를 주는데 그 상세가 되면은 상공훈이라고 상공훈님 상공훈 그래서 어른들도 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허우하는 정도 이렇게 존칭어 비슷하게 상공훈 식사하셨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상세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저의 그 모든 걸 다 배우게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당시에 최고가는 기량이 있는 분들은 다 우리 집에 모셔다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곧 예술이었던 그는 33년 전 서울 공간사랑에서 인생의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 남사당의 후예들. 장구의 천동이라 불릴 만큼 연주 솜씨가 뛰어났던 김덕수. 천재적인 쇠잡이. 상쇠 중에 으뜸인 뜬쇠로 불렸던 김용배. 가슴을 울리는 징소리. 소고춤의 1인자 최종실. 그리고 비나리의 명인이자 풍물을 두루 섭렵했던 타고난 예인 이광수가 만났습니다. 뭘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들 넷이서 할 거예요. 꽹과리 징 북장고 넷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 그럼 넷이서만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없어요. 저희들 넷이만 할 거예요. 그러면 넷이서 하면 사물 가지고 노는 거니까 사물놀이라고 그러지. 너희들 사물배 아니야? 사물배가 논다니까 사물놀이라고 하면 어때? 그랬더니 아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 자꾸 뭐 지어달라고 그러지 마. 귀찮았나 몰라. 그게 진 거예요. 저명한 민속학자 심우성 선생의 기막힌 명명. 천재적인 쟁이들의 만남. 그렇게 사물놀이가 탄생했습니다. 풍물패가 서서 연주하던 악기를 간추려 실내로 옮겨온 사물놀이. 천둥 소리를 닮은 꽹과리. 쏟아지는 빗소리의 장구. 구름을 몰고 오는 북. 나머지 세 악기들을 바람처럼 감싸는 징. 네 개의 악기로 신명의 광풍을 몰고 온 이들의 연주에 사람들은 모두 넋을 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 참 열심히들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심부름 좀 해주지 생각했는데 첫 공연을 보고요. 아 이거 미친놈들이구나. 미쳤구나. 저렇게 미쳤으면은 안 될 거 없지. 예, 무슨 큰일 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와서 보는 사람들도 모두 참 감탄해가지고 대단했습니다. 열광의 도가니인데 이제 국악계에 있는 선배들 속에서도 대금 부르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왔었는데 그 형들이 부둥켜 안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진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어쩌면 내 놈이 다 그렇게 기량이 뛰어나고 또 나이도 엇비슷하고 이거는 진짜 기적과 같은 인연이다. 이들은 전국 최고의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가락을 배웠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우리 것에 대한 견실한 애정으로 삼도의 풍물가락을 체계화했고 예술성 높은 무대로 펼쳐냈습니다. 특히 이광수 명인은 사물놀이의 문을 여는 비나리와 대미를 장식하는 판굿에서 그만의 웅숭 깊은 흥과 멋을 발산하는데요. 장단을 타고 노는 다양한 보법과 몸짓은 사물놀이의 백미로 꼽힙니다. 국내에서 시작된 사물놀이의 바람은 해외로 이어집니다. 일본에서 첫 발을 뗀 후 연간 150회가 넘는 공연이 줄을 이었는데 약진의 발판은 1982년 미국 댈러스였습니다. 세계 타악인 대회에 출전한 사물놀이가 세계를 뒤흔든 혼의 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일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30분간 이어진 기립박수에 한국 음악의 위대함을 확인했다는 이광수 명인. 그리고 또 하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공연이 있습니다. 특히 평양 공연을 잊을 수 없죠. 평양 공연은 우리가 판문점 통과해서 개성을 거쳐서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면서 평양에서 인민문화공전하고 동평양극장하고 공연은 두 번 하고 왔어요. 근데 분단 45년 만에 열린 범민족 통일음악회. 남측 17명의 예술인들이 두 발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연주한 사물놀이. 한민족의 가슴을 넘어 백두산 천지에 닿노라 그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쫙 끝났을 때 아주 조용하게 한 2, 3초? 그러더니 와 뭐 벌떡 일어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흔들어대니까 군홧발 막 이러면서 이 훈장에서 나는 소리, 훈장이 또 이만큼 많이 달렸잖아요. 아, 막 소름이 끼치는 거야. 인사하고 이제 들어왔지. 계속 막 이러니까 기립박수를 6번을 받았어요. 북, 장구, 징에 달통해야만 잡을 수 있다는 꽹과리. 꼬마 상소에서 사물놀이 창시자라는 입신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그는 지름 7치, 불과 21cm의 이 작은 악기를 손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흔들린 적 없다는 오른손의 율동. 꽹과리를 제게 다독이는 왼손가락의 지문 하나까지 조율하며 그는 꽹과리에 숨어있다는 물과 바람, 천둥번개, 새와 말, 삼라만상의 소리를 끌어냅니다. 우리 광수 씨는 굉장히 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멋스러움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 사물놀이가 굉장히 템포가 빨라졌거든요. 그런데 광수는 안 빨라져요. 우리의 그 여유로운 느낌으로 이 박자를 넘나들면서 노는 광수의 그런 그 멋스러움이 예, 이광수 하면 누구나 다 아, 광수는 저런 게 광수의 멋이야. 독보적인 그런 예, 존재죠. 내장산의 조용한 산세가 풍류를 헹궈내는 계절.
볕 좋은 5월과 바람 좋은 9월이면 이곳엔 사람과 전통음악이 어울리는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이광수 명인이 바람 좋은 9월의 초대를 받고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물 노래하는 이광수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남사당패가 돼서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사물놀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물놀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것은 1982년도에 텍사스 달라스라는 곳에서 세계 탑 입속에서 공들여 꺼낼 때마다 가슴이 쿵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금상을 차지하면서 하늘에서 꽹과리 소리와 같은 천둥의 기회를 내려준 그때 운명처럼 시작한 사물놀이는 그의 인생 장단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한 건데 아버지에게 대물림한 남사당의 사물 예인을 천안광대라는 본대 없는 말로 홀대하던 시절에도 그는 광대로 사는 것을, 그리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숱한 희로애락을 잘게 쪼개고 길게 늘여 애둘러 견뎌낸 세월. 그는 사람들에게 신명을 전하는 광대로 기꺼이 살아왔습니다. 전통가락의 흥과 멋을 알릴 기회만 있다면 그는 언제든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 사이로의 흥겨운 유랑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통문화의 풍치를 무대 위에 정연하게 쌓아온 국립극장. 해마다 여우락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전통과 현대음악의 즐거운 만남을 주선하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 전통의 뿌리를 지켜온 네로라는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워낙 몸관리를 잘하시니까 누님 잡수시라고. 50년 지기인 안숙선 명창을 위해 그가 미리 준비한 과일. 네? 잘 지냈어요, 여름에? 예, 예. 저번 때 그 뭐 50주년, 60주년이라고 그래서 뭐 했지? 저요? 응. 이벤트 하나 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가려고 그랬는데 전국을 돌며 우리 가락을 전하느라 서로의 일상에 맞장단을 놓기란 쉽지 않은데요. 아니. 오늘은 모처럼 메워둔 안부를 풀어냅니다. 술 안 먹지? 술은 안 먹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요. 그래도 먹는 건 한 번은? 네. 술을 절대 먹지 마. 집에서는 안 먹는데 나오면 한 잔씩 하게 돼요. 그냥 한 잔씩만 해. 먹고 싶으면 한 잔씩만. 그게 어떻게, 그게 돼야지. 석자는 해야지. 그래도 그냥 뭐? 응? 살아도 석 3배, 죽어도 3배라고 석자는 해야지. 이광수 명인과 재즈 아티스트 미연 박재천 듀오가 만났습니다. 드럼과 피아노 소리 사이에 슬며시 그가 내려놓은 전통의 가락.
남사당 연희판에 발을 들인 6살 때부터 피부로 듣고 몸으로 불러온 비나리입니다. 앳되고 맑았던 이마에 거친 고목의 나이테가 자라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도 곰삭은 세월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광수 씨 비나리의 그 성음은 이광수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예, 소리의 색을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성음을 흉내를 내고 또 그 비나를 많이 하지만 또 흥청거림이랄지 휘어 감는 이런 맛이 우리 광수 씨처럼 잘 안 되지요. 광수 씨는 속으로부터의 그런 예, 깊은 우리나라 음식에 비하자면은 아주 오래된 묵은 간장 이런 그런 멋이 있어서 역시 비나리도 그렇게 멋들어지게 자라는 것 같아요. 일심청렴은 극낙세계라 홍아홍이 이광수의 비나리는 소리에 초성이 좋고 곰삭은 서름이 배어납니다. 염불 말씀 따로 없어 착한 마음이 염불이오 오진 마음이 염불이오 선한 마음이 소리의 배짱과 총기도 뚜렷합니다. 염불하면 불법이요 중이라 하면 요술인데 요술우탕 문무주공 삼각오륜 팔조목은 금세상에도 있건만은 내맘 내 뜻 모르시고 잠잠히 영혼을 잠재우기도 하고 호련히 잠든 영혼을 깨우기도 하며 그윽한 정감과 경의를 자아냅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아프고 꼬이고 그의 삶이 지쳐 있을 적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비나리로 푼단 말이에요. 이 풀어내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신앙적 구조인데 이 신앙적인 세계를 음악을 통해서 비나리를 통해서 그것을 푸는 거니까 그것이 굉장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어져 오지 않고 있는 데 비해서 이광수 선생이 그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인재죠. 원래 비나리는 남사당편 우리 중 집에 수호신을 모시는 성주굿에서 풀어내는 고사소리입니다. 사물 가락 위에 고사 덕담의 노래를 얹어 부르는 것인데요. 슬픔을 풀어내고 희망을 빌어주는 흥겹고도 고슬픈 소리입니다. 비나리는 언어와 소리, 의례가 결합된 한국 전통음악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야인데요. 하지만 그 기예와 혼을 이어가는 예인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이광수 명인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이자 꽹과리의 명인 이광수. 또한 그는 천부적인 소질로 비나리를 독창적인 예술로 다져냈고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대가의 경지를 이뤘습니다. 이광수, 그 존재 자체가 한국 비나리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이 지금 비나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이광수 이외에는 없을 겁니다. 이제 혹시 우리 MBC에서 이광수 소개하실 일 있으면 다른 거 마시고 비나리의 왕자에게 참 큰 불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사당으로 전국을 유랑하고 사물놀이로 세계를 누비던 그가 지난 1993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락한 머무름이 아니라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거침없는 필치로 화려하게 써왔던 지난 삶 위에 의미 있는 방점 하나를 찍기 위해서였죠. 그는 고향에 우리 혼이 담긴 소리와 가락을 나눌 즐거운 터를 마련했고 민족음악원이란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그는 이곳에서 잊혀져가는 우리 가락을 일상의 신명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바라면서 그중 하나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물놀이 캠프 4박 5일간 펼쳐지는데요. 단 닷새만이라도 이광수 명인의 제자가 되고픈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고사리 손의 어린아이는 물론 파란 눈의 외국인까지 우리의 전통 기예와 음악에 푹 빠져 쉼없이 배우고 익히는데요. 특히 사물놀이반의 열기가 가장 뜨겁습니다. 우리 음악의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몸을 움직여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걸까요? It's very powerful music and virtuose at the same time. It means that it combines a lot of things that in Western music we cannot see it. So one of example that I can say it's about hoop. I mean, breathing between the beats is very, very impressive when I look at the first time. To me, playing the Korean music, I discover new parts of my own body, my own mind, my own interpretation of music. That's why I love so much.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수업. 주관이 갑니다. 이런 목이 그 평주의 맛이에요. 나지 대묘. 이럴 때는 미는 목이라고 그래서. 스승의 목소리는 30리 들력을 가르는데 제자의 목소리는 한 길도 멉니다. 하지만 전통의 비나리를 배우겠다고 결연히 나선 이들의 마음만큼은 크고 깊습니다. 여기선 종소리도 전통 장단으로 울립니다. 잠시 쉬는 시간. 수업에 집중하느라 단단히 묶어둔 마음을 시원한 수박 화채 한 그릇에 스르륵 풀어냅니다. 이런 게 바로 맺고 푸는 맛일까요? 우리 음악에만 있다는 그 특유의 흥취가
이들의 밤을 밀고 당깁니다. 투명한 쪽빛을 품고 사는 도시. 해마다 이곳 사천의 바닷가에선 세계 타악 축제가 열립니다. 이광수 명인이 올 축제의 예술 감독으로 추대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막식 연출에 온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태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타이밍까지 생각해서 MC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지. 별달거리 2번 솔로야. 한 장단 쓰기야. 어? 겐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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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 하면 창구부터 가. 신명나는 두드림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광수 명인. 그냥 있는 공연팀에게도 뭐 호기 넘치는 연주를 강조합니다. 드디어 개막식. 호방한 북소리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광수 명인이 비나리로 축원 덕담에 가락을 띄우자 그의 제자들인 민족음악원 사물놀이팀이 신명으로 맞장단을 칩니다. 한바탕 무대 위를 휩쓴 신명의 소용돌이. 마지막 장단이 떠나도 그 울림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로 열린 사천 세계 타악 축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세네갈, 뉴질랜드, 페루 등 총 13개국 40여 개 타악팀이 참가해 실로 다양한 두드림의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이광수 명인은 마지막 무대에서 각 나라의 장단을 한데 모아 우리의 아리랑과 버무리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그는 이 무대에서 태생이 다른 장단과 가락을 넉넉히 감싸는 우리의 전통 장단의 힘을 또 한 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전통을 고아한 한옥 안에만 가둬놓지 않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으로도 꺼내오고 한옥 마당에 드럼과 피아노를 들여오기도 합니다. 서양 음악과의 만남으로 끊임없이 사물놀이의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광수 명인과 재즈 아티스트 미연. 그리고 아티스트 박재천과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이들의 다양한 시도는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신선한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마치 재즈처럼 짜여지지 않는 즉흥성에 몰입해 의외의 장단을 뽑아내며 또 다른 신명, 젊은 전통을 보여줍니다. 그 예술가가 여러 형태인데 그 장인적 기질이 누구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광 선생은 그것을 말 그대로 탁
타고났어요. 그리고 그 타고난 것을 일찍이 그냥 다 써버려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을 그런 푸단이 지금까지 그것을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그걸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타고난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예술 같죠. 오랜 세월 부단히 변화를 시도해온 이광수 명인. 하지만 그런 그도 제자들 앞에선 오랜 고목의 뿌리를 가르치려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그는 몸소 겪어왔고 생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고 소리꾼만 소리꾼만 그걸 하는 거야. 아니면 옆에서 뒷삼을 안 치고 후렴만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제주에 능하기보단 먼저 사람이더라. 먼 기억 속에서 꺼내볼 때마다 가슴이 쿵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는 이제 막 예술의 꽃을 피우려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됨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가장 그래도 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아름다운 소리를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앙상블을 이루게 만들으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성의 없이 치지 말라 말이야. 악기 소리 낼 때 몰입을 하고 어느 소리가 이 꽹가리 속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 소리를 골라서 치란 말이야. 노래와 춤, 기악 등 우리의 전통 연희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배움터. 그의 유년 시절에도 이런 곳이 있었다면 그는 남사당패로 전국을 유랑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떠돌던 길 위에서 만난 차고 매운 사람들과 거친 바람을 다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를 예인으로 키운 가장 호된 스승은 엄엄했던 그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길에도 늘 표정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무심하고 가끔은 따뜻했던 또 종종 막막했던 길을 따라 그는 60년의 세월을 밟아왔습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6살이라는 나이에 남사당패가 됐는데 벌써 55년이 됐고 참 유수와 같이 간다고 그러더니 엄청 빠르다라는 그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전통예술계에서의 55년, 인생 60년의 긴 장단을 연주하는 날인데요. 반백년을 해온 공연인데도 결코 준비에 소홀한 적 없는 이광수 명인. 더욱이 오늘은 인생을 회고하는 공연이라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야금명창 노는 같은 날은 그냥 해도 되잖아 이거? 네. 일곱 명씩인데. 뭐가요? 가야금명창 마이크 없이. 또 예술계의 친구와 동료들도 모두 모일 테니 은근 긴장도 됩니다. 자, 정혜진 선생님이 넘어 그리 가셨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은데.
60년 인생을 돌아보는 첫걸음으로 그가 택한 것은 비나리. 훌륭한 스승들의 어깨 너머로 또 무릎 제자로 어렵게 배운 비나리는 그에게 우리 민족의 뿌리인 혼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국악인들의 고마운 축하 무대도 이어지고 또 늘씬한 두루마기를 떨쳐입고 그가 춤을 춥니다. 타고난 풍요와 머슬하는 움직임 마치 선비 같습니다. 한평생 신명을 전하고 박수를 받아온 인생. 6살에 남사당의 무동으로 데뷔해 난장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그였습니다. 배짱이 좋고 재기가 능해 그가 한번 움직이면 보는 분들은 그저 감탄. 특히 상목 끝에 하얀 깃을 가지고 노는 그의 부포노름은 가히 일품입니다. 마치 고개를 주워기는 한 마리 하계 형상입니다. 오늘도 그는 신명나게 한판 놀다 갑니다. 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까지 그야말로 후진 양성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면 또 나가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민족음악원이라는 이름값은 허구 죽어야 되지 않냐. 그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꽹과리에 삶의 지문을 새겨넣은 하늘이 내린 상소. 영혼을 달래는 비나리의 명인.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 이광수. 머무를 수 없는 운명으로 일생을 장단을 찾아 가락을 쫓아 걸어온 세월. 그 세월의 무게를 홀연히 떨쳐내고 여전히 그의 생은 신명의 어깨춤을 들썩이고 있습니다.